정부가 AI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AI 백신을 뒤늦게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발을 시작하더라도 내년 4월에나 접종이 가능해 사실상 골든타임을 또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태 기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백신 개발에 정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AI는 이론적으로 144가지나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미리 어떤 것이 들어올지 예측해서 미리 백신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하지만 정부는 오늘까지 살처분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를 넘어 국내 가금류의 12%가 매몰되면서 백신 개발에 뒤늦게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AI 백신 개발을 시작하더라도 검증 과정 등을 거쳐 내년 4월에나 접종할 수 있는 상황. 이번 AI 확산 차단에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AI 발생 이후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올 7월에도 두 차례 전문가 회의를 열었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변종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 백신 접종 결정과는 별도로 마지막 방어책인 백신 개발 준비는 미리 시작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통제 가능할 때는 지금처럼 살처분 박멸 정책을 썼는데 통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백신에 답이 없거든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AI 확산으로 전체 닭과 오리 중 30%가 도살되면 직간접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태입니다.